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유동규가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건넸다고 밝혔고, 이재명이 하기 어려운 것 다 내가 챙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자, 유동규가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들입니다.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불리한 내용들, 이재명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들을 술술 불고 있는 상황, 거기다가 유동규까지 적극적으로 이 이재명 측의 불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.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대장동의 핵심 인물들인데, 이 핵심 인물들이 이재명에 관해서, 그리고 이 정진상과 김용에 대해서도 자, 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둘씩 말은 풀어내고 있어서 이재명으로서는 이 반박하기가 어렵다. 그러니까 무조건 모른다, 아니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유동규 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에 돈을 건넸다 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 자, 유 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이 정진상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명절 선물비 명목으로 천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,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했다. 아,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재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. 자, 이재명은 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아무튼 그 다음에 남들이 못 챙긴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챙겼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이재명이 다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본인이 챙겼다는 겁니다. 아, 그러면서 이 정진상은 이 3천만 원을 포함해서 유동규에게 모두 2억 4천만 원을 뇌물받은 혐의로 지난 9일날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유동규 씨는 2억 4천만 원의 용처와 이재명과 관련한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말씀드린 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재판에서. 자,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. 제가 여기서 근거를 댄다고 하든 그건 또 다른 반론의 여지가 있는 거고, 그건 또다시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유동규 씨도 이제 언론을 어떻게 하는지, 언론이 또 어떻게 질문하고 있더라도 그걸 피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법정에서 하는 증언은 그거는 증거 능력이 있고 그거는 바로 위증할 경우는 처벌까지 받습니다. 그런데 언론 인터뷰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나중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. 위증을 했다 손치더라도. 그런데 본인은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법정에 가서 증거 능력이 있는 그야말로 이 말을 하겠다. 그리고 그 건에 관해서 이 이재명 측에서 뭐 대비를 하든 반박을 하든 그거는 법정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유동규는 정진상이 모든 일을 이재명에게 보고하고 공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유동규는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,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이 정진상과 이 이재명은 빛과 그림자다. 검찰은 이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.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. 아주 오랫동안 같이 해왔다는 겁니다. 과거에 이재명이 변호사의 사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남시 경기도지에서 정책실장을 딱 맡으면서 이재명의 핵심 측근으로서 일해왔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정진상은 경기동부연합 운동권 출신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구속되고 난 뒤에 본인이 억울하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자, 이게 뭐 탄압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민주화를 억압하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가 이 이재명과 정진상, 김용에게 아주 불리한 진술을 작심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유의미한 또 내용들은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. 유동규는 이 정진상과 김용과 2009년부터 의형제를 맺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유동규, 정진상, 김용이 2009년부터 의형제가 됐다. 근데 유동규는 김만배가 의형제에 합류한 이후에 이 정진상이 자신에게 김만배와 잘 지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김만배와 잘 지내라. 그래서 유동규는 자, 김만배와 조금 다툰 적이 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정진상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유동규 보고 정진상이 잘 하라고 그랬다. 잘 하라고. 그래서 왜 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생각보다 세다. 내가 잘 해야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아주 세다고 합니다. 생각보다 세다.
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세다 하는 용어도 이 흔히 쓰는 용어도 아니고 그들 세계에서 쓰는 말. 그러니까 뭐 실력이 있다 또는 내공이 있다 또는 사람 주변 사람들 많이 동원할 수가 있다.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김만배가 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유동규는 법조 기자 출신인 김만배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필요했던 인물이다.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지금 이 제도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하게 이 뭔가 법꾸라지처럼 진술도 상당히 애매하게 하기도 하고 어느 특정에 유불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상당히 뭔가 무게를 지우고 있는 균형을 갖추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일각에서 이제 법조에서는 김만배가 법조 출입 기자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자, 누구보다도 법에 대한 지식과 상식도 많고 또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. 마당발이이기도 하면서 로비도 잘한다. 이런 식입니다. 그러니까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찾아가서 무려 8번이나 만났다. 그 강의 유가 뭐고 물으니까 거기 이발소가 있어서 이발하러 갔다. 이렇게 말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나중에 권순일 대법관이 나중에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 파기환송심사 완전 뒤집어버렸습니다. 뒤집어버렸다. 그래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고 그것도 사실상 김만배 역할이 아닌가.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보고 여기 정진상이가 생각보다 세다. 그래서 잘해라. 그러니까 유동규하고 김만배하고 싸웠는데 그런데 이 정진상이가 유동규에 전화 와가지고 자 네가 잘해라. 그러니까 이 원래 정진상과 이 김용과 유동규는 먼저 의형제를 맺은 인물들입니다. 먼저 의형제. 나중에 이 김만배가 들어와서 도원 결의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먼저 이 의형제를 맺고 다 공직자입니다. 김만배는 기자고 나머지 세 사람은 공직자들인데 그런데 김만배가 보니까 들어왔는데 의외로 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김만배가 그 안에서 이런 일을 다 했을 거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김만배가 늦게 이게 들어와가지고 대장동 일당에 남욱이나 또는 이 정영학 회계사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거기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김만배입니다. 그런 거 보면 김만배가 수완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로비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어쨌든 이 법조 리스크,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다 하니까 그동안 이 50억 클럽 여기에 많은 법조인들이 들어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규명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. 자, 왜그 인물들에게 5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걸 밝히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하나 둘씩 그 앞에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뭐 이재명도 빠져나오고 김용도 빠져나오고 정진상도 원래 그 수사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. 오히려 유동규하고 김만배, 정영학, 남욱 요거 네 사람만 딱 엮어가지고 이렇게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다가 수사팀이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진상과 김용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인물이 이재명이다. 그래서 정진상과 김용이 구속됐으니까 이두 사람 하는 역할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주도하거나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. 그러니까 그 돈을 다 이재명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이 빠지면 이 사건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의 최종 종점은 이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. 그 가운데 지금 이 김만배가 아주 세게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 불법을 위해서 돈 계리를 한 사람들 언젠가는 다 깨지고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